지금 피자집 와서 스프집 추천을 받고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오신 경희대 무역학과를 전공하셨던 분과 함께 한국어 진짜 잘해요. Yo le voy a mostrar. Gracias. Muchísimas gracias. Pero yo estoy aquí para un poco. 이런 경우가 어, 빨리까지 가요. 저도 수업 어? 있어요. 아, 저희 데려다 주시는 거예요? 네. 어, 안녕. 안녕. 저 유튜브에 올려도 돼요? 네. 네. 우와. 이름이 뭐예요? 빠띠. 빠띠? 네. 빠띠 씨. 네. 경희대 무역학과 네. 전공이셨죠? 맞아요. 경희대 학생이에요. 옛날에 학생 지금 아니고. 옛날에. 네. 지금 현재 볼리비아에서 경제를 경영? 경제? 네네네 경제 하고 있어요. 지금 박사 하고 있어요. 박사. 네. 고향이 그 차드. 차드. 차드 찾아볼. 차드 뭐라지? 차드. 차드. 아프리카 가운데 있는 거 나라. 네 그,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옆에 있는 거 나라. 아. 오케이. 어 그 어쩌다가 한국 갔다가 여기 오게 됐어요? 네. 네 진짜. 네. 빨리! 차드는 어느 나라 말 써요? 어, 차드? 네. 뭐라고요? 차드 말은 뭐예요? 아, 불어. 언어. 불어. 불어. 아. 오. 근데 저기, 여기도 어, 스페인 말도 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불어는 스페인 말, 불어 쭉 똑같아. 아, 그러다 네. 그렇다고 근데, 하더라고요. 근데 빨리 배울 수가 있어요. 아. 네, 스페인 말. 많이 다르잖아요. 네. 오. 근데 왜 한국으로? 왜 한국 떠나서요? 네. 그냥이요. 그냥이요? 그냥. 아 맞아. 저는 페루로 교환학생 왔거든요. 아 진짜? 페루로? 어, 그치. 어느 대학교 페루에서? 어 우실 알아요? 너 몰라요. 리마에 있어요. 아 리마. 근데 페루 잘 알아요? 아니요 잘 모르는데 그냥 왔어요. 아, 스페인어도 몰라요. 근데 공부하러 왔어요? 놀러 왔어요. 아, 공부도 하고 네, 있어요. 빨리. 지금 공강이신 거예요? 뭐라고? 공강? 네. 다시요. 공강. 네. 공강 먹음. 수업 사이에 쉬는 시간. I don't understand. Rest. Take a rest. 아, 와, 아. 오케이, 오케이. It's like I want to take a rest or like yes? what? 아, it's like between calls. Mm-hmm. Time between calls. 아, 아, for my studies? Yes, yes. Yeah, yeah, of course. Sometimes we have like 2 months or 1 month yes. vacation. Ah, yes. But this today is Saturday, but you have class, yeah, huh? Yeah, because it's a doctorate. Doctorate? 네, 박사니까. 아, 박사는 토요일에도 있어요? 네. 오, 신기하네. Because all the professors, 어? they came from Spain. 아, 그래요? They are not native professors. They came from Spain. 아. So the class yes? is only at the weekend. 아, 그럼 위켄드 클래스 하려고 여기 오는 거예요, 프로페서? 네. 아, 네. 신기하다. 멀잖아요. So, 네, 맞아요. 바쁘시네. Because it's one of the best university in the country. Ah, in Bolivia? Yes, in Bolivia. Ah. So, because of that, all the professors, they are foreigner professors. Ah. They came from the US, the Spain, ah. France, Belgium, like this. Muy bien. 그럼, 최고의 학생이신가요? Yeah. Okay. He said like he's in that street. Ah, that street? 근처에 있어. 아, 아 여기서부터 저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고마워요. 네, 지금 괜찮아요. 진짜로. 저도 한국 사람인데. 아, 한국 사람이죠, 맞아. 차드. 이중국적자. 근데 발음이 되게 정확해요. 옛날 한국말 다 잃어버려. 옛날에는 엄청 잘하셨는데 다 잃어버려. 지금도 되게 잘해요. 우와. I can understand. 들을 수가 있는데. 아, 네. 말은. 말도 잘해요. 어, 여기 아이스크림 판다. 어, 좋아. 빵도 판다. 우와. 식당 많아. 아, 식당 많네. 저희 진짜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너무 멀지 않아요? 멀지만. 가지 가지. 최고의 교수님 수업인데 늦으면 안 되죠? 네네 맞아요.
네, 상관없어요. 어, 최고의 학생이. 빨리 갈 거예요. 네, 빨리 갈 거예요. 5분 걸어서 5분, 갈 거예요. 5분 안에? KFC? KFC? KFC 없어요. KFC? KFC 없어요. 여기 없어요? 네, 없어요. 맥도날드 없어요. 아, 진짜요? 네. 왜요? 아, 여기. 어, 여기 맛있는 거 많다, 여기 많다. 고마워요, 이런 데 알려줘서. 근데 계속 그런 저는 한국 사람 길에서 만나면 안녕하세요. 아, 안녕, 안녕. 아, 저희가요? 네, 네. 다른 사람은 네. 낯가려서 그래요. 아, 여기 또. 아, 여기 먹을래? 중식 같은데? 아, 여기 먹을게요. 네, 여기서. 네. 하지만 걸어서 가면. 네. 한국 식당도 있어요. 아. 좀 비싸요. 아, 그럴 것 같아요. 여기는 싸다. 그러니까. 여기 싸요. 한국, 네. 한국 식당은 엄청 비싸요. 네, 너무... 저는 계속 제육볶음도 먹어요. 제육볶음! 네. 매운 냄새 좋아해요. 아, 저도요. 비싸요. 네. 아~ 멀지 않아요. 진짜. 네. 한국 식당은 한국밥 먹고 싶으면 네. 같이 가요. 아니면 아~ 여기서 먹으면 돼요. 여기서 먹으면 될 것 네, 같아요. 여기 중국 사람 한국 네, 같아요. 맞아요. 너무 고마워요. 아니에요, 안 했대요. 반가워요. 네, 반가워요. 잘 가세요. 잘 가요. 조심해요. 밤에는 조심해요. 네. 핸드폰이랑 네. 카메라랑 여기하고 한국 아니에요. 네. 네, 엄청 조심해요. 고마워요. 아, 너무 신기해. 우린 진짜 인복에 맞나 봐. 레모네이드인가 봐. 리모나다. 차우퍼도 있고 뿌요 아, 후구수도 맛있을 것 같아. 이거 너무 이거 사빠데 이거 다른 거 이거 야 다 먹자. 이건 볶음밥이고 프라시아스 얘를 시키면 밥을 하나 주셔요. 볶음밥 10? 20? 25? 25 그냥 무난한 달걀볶음밥. 아, 중국 맛이다. 향신료 완전 잘 말아맞나. 맥주야 맛있나? 약간 관절 쪽이라서 족발 맛나. 프라시아스 아, 두 개나? 레모네이드 두 개까지 해서 이게 60불. 건보는 너무 비싸서 하나에 18이었지? 어. 18이었고 두 가지마다 25여서 너무 비싸서 옆집 왔는데 두 가지마다 18이라서 여기서 먹으려고요. 근데 진짜 색이 강하다. 1, 2, 3, 4, 8개라고? 8개 맛을 한 데서 이걸 사려고요. 욕심쟁이들. 8가지 맛입니다. 고작 그라샨. 숟가락을 한번 가져가 볼까요? 그럼 파이 대 리몬. 파이가 들어간 리몬? 레몬. 셀바 고식인데. 초코 베이스 체리. 체리 주빌레 초코를 가미한 맛? 파이 대 리몬. 안에 타르트 그 바자 있잖아요. 그게 부스러기가 들어가 있는 레몬 젤라또 그런 맛이고요. 주황색은 마라쿠야인데 패션후르츠예요. 남미 엄청 많아요. 마라쿠야 진짜 좋아. 어, 맛있어. 이만해 마라쿠야 먹지. 근데 치린마야라고 얘도 남미에서 파는 약간 수류탄 같이 생겼거든요. 아, 밑에 있는 초코가 먹고 루꾸마랑 비슷한 루꾸마 이런 맛이야. 루꾸마가 뭔데? 홍지랑 비슷한 맛. 홍지 맛 나는 거 알지? 진짜 맛있어요. 40에 0.5kg 0.5kg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초코 맛. 아, 진해. 진짜 진해. 진짜 초코야. 완전 초코 우유 진한 거. 인기 메뉴. 안에 약간 삼다리 같은 것도 넣고. 진동을 해도 이해해. 아, 상관없어. 진동 중. 너무 힘들어. 너무 맛있어 이거. 인기 메뉴 2인자. 아직 뿌리면 한 7,000원 하는 거거든요. 야, 우리나 베스트나 베스트 13,000원에 이 정도 아니냐? 500g에 13,000원이야? 원래 한 이 정도 하면 맛있어. 콧터가 7,000원이잖아. 콧터가 말 그대로 250g 아니야? 근데 콧터 얼마 안 돼. 그니까 너한 패밀리 되는 거 아니야? 패밀리 한 14,000원, 15,000원. 그러니까 13,500원 정도 하는데 사이즈는. 그런 거 같아요. 젤라또 같아. 여기 맛있어. 여기 브루스라는 곳 앞에 있는 아이스크림 집인데
맛도 다양하고. 이게 이거 뿌릴 수 있어도 너무 좋아. 아무튼 이렇게 잘 먹고 잘 다니는 그죠? 예지. 이거 이렇게 해주는 거지. 여기 묘장. 묘장. 예지.